오늘 아내가 친정에 갑니다. 여보라. 할롱. 아니 왜 벌써 와? 아내가 친정 갔다. 알고 보니 택시가 안 잡혀 친정까지 차로 데려다 달라는 거였네요. 해서 로켓 배송보다 빠르게 친정 집에 배송 완료시키고 상기된 기분으로 집에 귀가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아까 못다한 기쁨의 호들갑을 마저 진행해준 뒤 그럼 오늘 자 유부남의 자유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아내가 친정 갔을 때 저를 철저하게 농락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니 오늘은 마네씨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입니다. 내 컴퓨터에 전원이 켜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아내 자리 컴퓨터에 앉기. 무한도전 그냥 풀로 틀어놓은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김한의 비상식량. 아, 내 자리도 아닌 곳에서 아내의 과자를 빼먹으며 무한도전을 보는 배덕감. 이건 훌륭하군요. 한번 더. 곧? 아유, 최고야. 짜릿해. 여보세요? 예, 본돌 씨. 오늘은 아내 없는 틈을 타 집에서 본돌 씨와 한잔 하려 합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형을 부르고 마저 무한도전 시청을 하다가 자, 그럼 이제 본돌 씨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 예전에 포차로 이용한답시고 그 뒤로 사용을 안 하고 폐업을 했던 포장마차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다시 고쳐가지고 오늘 한번 여기서 마셔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걸 키면은 다행히 아직 불은 들어오네요. 본돌씨 오기 전에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대강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전에 가장 큰 문제점이 발바닥이 너무 차갑다 이거였는데 집에 안 쓰는 러그를 여기다 깔았습니다. 해서 가장 문제가 되던 보온성을 해결했고 이은우님 근본 포스터를 붙임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반반의 준비를 끝마치니 타이밍 좋게 등장해주신 본돌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들고 있어봐. 거두절미하고 바로 신장 개업한 포장마차를 소개시켜줍니다. 먼저 술 마실 장소는? 아, 야, 잠깐만, 와, 이지지, 봐봐. 와, 진짜 따라따라따. 오, 우와, 비진다니까 분위기. 어, 되는 거야? 뭐, 꼼장은 있긴 해. 솜사탕. 솜사탕은 없어. 매점스가 이전 손님이 다 먹고 가가지고. 이건 뭔데? 구이? 구이는 있기는 해. 아, 구이는 안 먹지. 아니, 가정집 포장마차에서 고등어회를 찾아? 출입이 조금 용이하지 않다는 거 빼고는. 아무튼 힘겹게 기어나와 심사숙고하며 배달 메뉴를 정해주고 배달 음식이 오기 전까지 가볍게 먹을 안주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리고 주종이 좀 다양하거든? 여기 이쪽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는 무슨 포장마차엔 소주죠. 아내가 친정에 간 틈을 타 집에서 소주 한 잔. 솔직히 이건 스님이 와도 건배사 외치고 갈 상황입니다. 역시 냉동실 한 켠에 있던 열빙어를 그냥 구워봤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생선은 머리부터 먹어야 돼. 그래요? 머리가 제일 맛있거든. 그 금붕어에서도 아 붕어가 아니고 뭐야 붕어빵에서도 꼬리 먼저 먹는 사람들 보면 아 조금 어? 붕어빵 나 꼬리부터 먹네? 나도 꼬리부터 왔다 그렇게 한동안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배달이 왔습니다. 역시 안주는 뭐니뭐니 해도 회가 진리죠. 아 참고로 왔다갔다 하기 너무 번거로워서 거실로 테이블을 옮겼습니다. 어디 한번 흔들어줘 멋있게. 아니 폼이나 잡지 말고 흔들든가. 뭐 분위기가 쌓여져서 그런지 술이 더 시원해지게 느껴지는 건 좋네요. 자 그러면은 대강 지금 어느 정도 마셨으니까 이 시간대면은 원래 같으면 매주미가 잔을 하고 절대 할 수 없는 거 플레이스테이션 2 낭만의 게임. 그렇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무슨 게임을 할지 고르던 중에 이거는 홀란드. 2000년대 게임 CD 꾸러미에서 홀란드가 주인공인 게임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렇게 게임만 하면 입이 심심하니 하이볼 하나 제조해서 목을 축여준 뒤 경건하게 야심한 밤 플스를 영접해줍시다. 아니 왜 이렇게 얌시를 쓰냐고. 안 되겠지. 에이, 기분 잡쳤으니 한잔 해야겠습니다. 마중 밥 비비는데 열중하느라 앵글 밖으로 나간 본돌씨의 의자를 스윗하게 땡겨주려 했는데 내 무릎 아 진짜 아니 진짜 아파. 네 고객님 후기 보니 어지간히도 아팠을 것 같네요. 어째서. 아니 근데 진짜 왜 떨어짐? 내가 이거를 땡겼잖아. 그리고 형이 엉덩이를 올렸잖아. 근데 그러면은 계산해서 이쪽으로 앉아야지.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앉는 거야. 어째서. 고개 돌리고 웃는 것을 보니 본인도 웃기긴 한가 봅니다.
이거 먹어봐.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 일어나지 마. 바닥에 떨어진 음식 권하는 친형폼 미쳤다. 맛있긴 하네요. 자, 지금부터 어린 시절 앨범. 역시 한잔하고 나서는 추억 들여다보는 게 꿀잼이죠. 와, this is the 김계정. This is 본돌이. 저는 귀염 뽀짝하게 나왔는데 옆에 형은 찌그러진 감자처럼 생겼길래 가렸습니다. 그렇게 추억을 여행하던 중 김계정의 출산 수첩을 발견하게 되는데 네, 등록번호 없어. Nope. 역시 옛날 스타일. 뭐 앞부분은 그렇다 치고 뒤에 출산 일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체크 안 한 거 봐. 이거 낭만이지. 하나도 안 한 거 봐. 진짜 하나도 안 했어. 어머니. 이거 봐. 내 네 암살을 하려고. 형이랑 같이 바다 들어가 보자. 여기 좋은 거 많아. 이때 안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어이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이 다음부터 나옵니다. 이거 봐. 달라.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하지만 이후에도 속속히 발견되는 증거물들. 형이라는 생물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자, 우리 이번 만난 영상에서 형이랑 나랑 목소리가 너무 비슷하다 그랬잖아, 사람들이. 아, 그렇지. 응. 그래서 혹시 더빙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할까? 그래서 이번 영상 어딘가에 제 목소리 대신 본돌 씨의 목소리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 댓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 김한혜가 온다는 소식에 서둘러 형을 깨웠는데. 아, 같이 쉬어달라고. 어디가 이제 어디야. 아무튼 오늘도 본돌 씨는 행복합니다.